자, 오늘은 어제 단락에 이어서 심생멸을 해석하는데 이렇습니다. 여기도 주목합시다. 첫 번째는 심생멸을 바로 해석하고, 그죠? 두 번째는 심생멸 인연을 해석하고, 세 번째는 심생멸 상을 해설하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볼 때마다 너무 자세하게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차 생멸인연자는 소위 중생이 의심하야 의와 의식이 정군이라 자의우나오 이의 아래야시가야 설류무명이니라. 또한 생멸이라는 것은 이른바 중생이 마음을 의지하여 의와 의식이 전변하는 까닭이다. 우리 흔히 이제 전례적으로 강당에서 가르칠 때 심이라고 하는 것은 팔식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칠식이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식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죠. 그러니까 무명업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명이 생겨지니까 무명불각이 일어나게 되니까 업상이 마음을 기동시켜가지고 업상으로 마음을 기동시켜서 심이 움직이는데 그때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 본심. 본심이 있어야 무명이 달라붙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본심이 무명에 훈습된 것을 의지해서 팔식심이, 그러니까 업상전상 현상이 그 유전하게 되고, 그것이 현식이 누가 됩니까? 현식이 어제 나왔죠. 육추. 그죠? 지상상속 집치계명 조업수보의 우두머리가 되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의식이 되면은, 자, 제가 뭐 그 안다고 하는, 모르지만 안다고 하는 사람으로 가정하고 갑시다. 식이 전변될 때 두 군데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무명업상이 이렇게 진심이 무명업상으로 덮일 때는 덮였는지 안 덮였는지 홀연히 훅 덮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게 업상이 됐는데 전식이 될 때 바깥으로 살피고 하는 능견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때가 한번 전변돼서 확 돕니다. 팔식이. 그런데 그게 돌자 말자 바깥으로 이렇게 외향해서 밀어내려는 힘이 생겨지니까 훅 하고 현상이 하나 생겨지는데 그 현식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전식이 한번 확 크게 이제 돌 때가 이제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고 다 똑같겠지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식 때문에 뭐가 하면 현식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현식이 하나 있음으로 해가지고 육추가 벌어지잖아요. 이 현식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이 폭발하듯이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7식. 지상 있잖아요. 지상이 또 다른 전식입니다. 바깥으로 그 육식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자, 팔식에서 칠식으로 밀어내는 힘이 누구였습니까? 전식이었잖아요. 이제 이해 가시죠? 확 밀어내버리니까 현식이 푹 생겨져 버렸어요. 우리가 확, 우리의 마음의 현식의 거울에서 거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환한 거울 같은데 얼굴만 찢기는 게 아니야. 냄새도 같이 찍혀요, 여기서는. 저기는 지금 음성하고 이 영상만 이렇게 찍히지만은 우리 마음의 비디오에 촬영이 되는 데는 여기는 맛까지 같이 찍혀요. 색색향 미촉법이 같이 팍 찍혀버려요. 그 꿈속에서 먹으면 담그면 달다니까. 꿈속에서 보면 빨간 걸 봐도 빨간 걸 보고 노란 걸 봐도 노란 걸 보잖아요. 그죠? 그건 몽중의식이지만은 일단 현실에서 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봐도 기똥차게 알고 짠지 단지 쓴지 이거 전에 것들하고 다 기억해가지고 맛의 강도를 다 조절합니다. 이게 그 안에서 전식이 한번 밀어내서 현식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현식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어느 놈이 또 생겨납니까? 지상 그죠? 지상 이놈이 한번 폭발돼버리고 나면 그 뒤에 쭉 따라오는 새끼들이 있어요. 상속상이 끊임없이 현식처럼 바깥으로 이제 현식은 안에서 계속 이렇게 뭐랄까 이 육추를 뽑아낼 수 있는 모태가 된다라면은 바깥에는 이 지상을 통해 가지고 상속상이 집치계명 조업 수보 있잖아요. 얘들의 그냥 모태가 돼가지고 계속 작동을 해요. 그러면 안쪽에서는 전식이 지가 대장처럼 생각하고 이 칠식은 바깥 요놈은 전식이 그래도 현상을 몰아넣어서 팔식은 가만히 항의 비심 아닙니까? 항상 하면서도 살피는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살피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칠식이 요놈은 역학 역심 아닙니까? 때로는 살피기도 하고 항상 하기도 하고 없는가 싶어서 콕 찌르면 탁 놀란다니까? 이게 전부 의식이 있으면서 그 의식 이전에 그 칠식이 늘 이렇게 존재하면서 지가 주인공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 놈이 바깥으로 딱 나가게 되면 육식이 되면은 뭡니까? 항이 비심. 심이라고 하는 건 심판본다, 살핀다, 안다는 이 말이고 항이란 말은 항상 한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팔식은 그 외울라 생각하지만 편하게 생각해요. 팔식은 항상 하지요. 살핀 힘은 없다. 항이 비심. 그럼 칠식은 항상 하기도 하고 살피기도 한다. 때로는 잠재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살피잖아요. 그죠? 역항, 역심. 그러면 육식은 어떠죠? 항상 분별해서 살피는 힘은 똑같아요. 심이 비항. 컴퓨터 이렇게 보면, 컴퓨터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보면 롬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항이 비심이에요. 항상 존재가 있고 살피는 힘은 없어요. 그런데 램바이오스 같은 경우로 컴퓨터 화면 지금 모니터 켜놓고 따라락 하잖아요. 컴퓨터 켰을 때만 화면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뿡 하면 집질이 저장되잖아요. 그건 아리아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언제든지 꺼집어내면은 다시 T 나오는 거라. 그래서 램이라고 하는 그 눈앞에 지금 서는 건 현전 의식이잖아요. 이거는 살피는 힘은 있지만은 현재뿐이지 뭐. 항상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좀 있으면 변하고 계속 하잖아요. 이 시계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세상 이치는 모든 게 하나로 이렇게 같이 되어가 있어요. 일심자재 기결되고 일체 유심적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만물이 천차만별로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돋아나는 것이 신기한 거라. 그래 이 시계를 보고 시간이라 하지 마시라고. 시계에는 뭐가 없다? 시간이 없다. 지금 제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에는 마음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이 시간을 가지고 이 시계에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시간을 아니라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을 나타내는 형태지만 이게 시간이잖아요. 곧 그죠? 아니 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마음 이게 마음은 이렇게 이 생각에 마음이 담기지는 않지만 이게 마음이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뭐 없어서 무심이다, 무념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이 시계에 나타냈던 이렇게 이제 초침 바늘로 시침 바늘로 나타나지만은 글자로 나타내면 글자로 그 시계 또 나타나는데 그걸 뭐 시간을 글자라든지 초침이라든지 시침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는 그냥 나올 수 없으니까 뭘 견주어서 나옵니까? 사를 견주어서 나올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업장 동상 현상에서요. 그러니까 기신론에서는 무명 업장이라고 그러고 능견상 경계상이라고 근데 전상이라고 말을 붙인 게 원효 스님인가요? 원효 소에서 능견상을 전상이라고 한 건가요? 전상이라는 용어가 지금 주위에 보니까 이건 지금 원효 소를 여자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원효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귀신을 해석하는 이 강가들이 예, 전부 이제 전상이라고 하죠. 현수도 그렇고. 그렇죠. 능견이라고 하는 말이 능이 본다는 힘 아니에요. 그죠? 본다는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능견상이 됐든지 전상이 됐든지 이름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열반이라 하든지 보리라고 하든지 불성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양한 형태. 그것이 이제, 작았을 때 형태를 본 사람은 작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큰 것의 형태를 봐서 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게 공능과 이게 성능의 차이를 보고 적당한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능견상으로 했을 때는 마음이 원래 그 부동일 때는 무견이라고 앞에 저기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무견인데 능견으로 갈 때는 이게 전변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 안 가세요? 예, 무견인데 능견이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옮기고 굴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무견일 때는 그 업상조차도 부동무견이 돼가지고 없는데 그죠? 기동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업상이 됐고 작동이 되니까 업상이 됐고 업상이 된 것이 전변이 됐으니까 능견이 되는데 그 능견을 다른 말로는 전상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잘했었죠. 이름 하나가 굉장한 거죠. 그 현상을 제대로 살피고 했다는 거죠. 이름 지은 게 기똥차다니까. 전부 여기 이름 하나하나가 다 허망한 것이지만은 그 성능에 따라서 이름을 지났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 된다는 거예요. 막 그 장난친다고 이름 개똥이 말똥이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상이 딱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전변 됐는데 훅 나타난다 이거지. 경계상이. 경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상이 되잖아요. 예지없이. 그죠? 경계상이라고 한 것을 현상이라고 말을 해놨잖아요. 더 표현을 잘 해놓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업상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죠? 기업을 우리 다른 말로는 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생기손 같은 데들에 보면은 생이 부 생칠하고 나오잖아요. 다시 붙여 써서 생이가 환 생칠한다 할 수도 있잖아요. 한문으로 쓸 때는 다시 붙여 쓰는 수도 있고 도리어 한자 쓰는 수도 있지요.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서 아 이거는 능견상이라고 하자, 전상이라고 하자.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폭발상. 한 바퀴 돌았다 이거지, 그죠? 허공이 쪼개졌다 이거지. 쪼개질 수 없는 허공이 무명업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허공이 한번 휙 돌았다, 허공이. 자, 그렇게 이제 의와 의식이 전변하는 까닭이다. 그렇게 원효가 뭐 막 쓴 것이 아니고 귀신은 본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전자 이런 게 나오니까 전상도 앞에 고래 이름을 썼고 다른 것도 계속 다 전변하잖아요. 특징적으로 한번 전변했는 원조 전변. 그게 뭐예요? 전상이 돼, 원조 전변. 그 두 번째 전변이 뭐겠어요? 다 전변하지만 특징적으로 확 나타나는 게 지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좀 이해 가시죠? 그래, 산봉우리가 쫙 있지만은 한 개씩 우뚝우뚝 푹쑥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다, 이 말씀이죠. 12연기 뿐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120연기, 1200연기, 12000연기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징만 잡아가지고 12가지만, 12가지 중간중간에 또 얼마나 많은 연기가 있겠습니까? 쭉 흘러가면서. 그렇죠? 84000연기가 있지만 다 얘기하자면은 저 끝에 건 얘기도 못하고 죽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충 여기서 누구 그렇게 운문사 200명 이름 다 거론하면 큰일 나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하는 사람 몇 명만 대표적으로 반장 이름만 부르는 게 대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일체 제법을 12연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일체 제법을 오원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일체 제법을 구상차제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다르게 일체 연기를 사성제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뒤에 가십니까? 그러니까 수행하는 분상에 있어 가지고는 계정의 사막으로, 삼무루학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우리 흔히 계정의 사막이라 하지 않습니까? 계정의를 조금 이렇게 잡아 쫙 당겨서 늘려보면은 개를 지키기 전에 뭐부터 하죠? 보시를 한다. 그럼 개를 지키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까? 더 철두철미하게 가름하기 위해 가지고 인욕, 정진. 요 네 가지가 이제 쫙 붙으면은 그거를 이제 한 곳 묶어서 이제 그러면 정진은 저 뒤로 붙여서 선정을 붙일 수도 있는데 그럼 뭐 처음에는 계정에 세 개만 붙였다가 조금 잡아 땡겨 늘려서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정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좀 잡아 조금 더 땡겨 늘리면 어떻습니까?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역, 지. 열 개를 쫙 땡겨 늘릴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세월이 좋으니까 열 개가 스무 개, 백 개, 나중에 안 되면 뭡니까? 만행, 무궁. 전부 다가 바람일이다 이거죠. 앉아서 오늘 강의하면 무슨 바람일? 강의 바람일. 강의 들으면 청강 바람일. 촬영하면 촬영 바람일. 그러면은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대성불교 입장에서는 육바라밀로 쭉 이렇게 수행을 점차를 잡아놨다라면 소성에서는 쭉 당겨 엮으면 뭐 됩니까? 팔정도. 예? 간단합니다. 팔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낱낱이 살 배대해 보면은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저것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했구나. 어떤 사람은 이 법을 있다고 하기도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없다고 설명하시기도 하시고 그것은 그 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의 문제죠. 때로는 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배추가 되기도 하고 서양 가서는 양배추가 되기도 하고 파가 되기도 하고 다만행이가 되기도 하고 다양하잖아요. 똑같은 바닷물에 한 결의 바위결이 같이 자라면서 어떤 거는 미역이 되기도 하고 김이 되기도 하고 파래가 되기도 하고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조개도 모양이 각양각색이고
문어도 낙지도 이게 다 오징어다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형태가 이치는 뭐다? 이파는 하나고 사파는 천차 만별 억만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12연기가 흐르든지 84,000 연기가 흐르든지 어떤 연기가 흐르든지 어디를 벗어날 수 없다? 일심의 바다를 벗어날 수는 없다. 천파도 만파도가 오직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이 일심의 바다다. 이런 걸 명심하고 이렇게 보면은 조금 편하죠. 자, 심의 의지함을 밝힌다. 차의 운하오 이 뜻이 어떠냐? 아랴식을 의지하여 뭐가 있다? 무명이 있다. 이 아랴식은 뭐라고 했죠? 불생불멸의 진여심이 무명이 덮쳐서 무명 불각이 덮친 진망 합식이죠. 그죠? 무명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의의가 유전함을 바뀐다. 불각이기하야 능견하고 능연하며 능치경계하야 사기념상속일세 고설유여인이라 자의의 부유오종명하니 운하위오이오. 불각실이 제가 불각실이라고 했어요. 불각이기하야 호련이 일어났다 이거야. 뭐가 일어났습니까? 업상이 일어나니까 비로소 뭐가 됩니까? 앞에는 무명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죠? 무명이 덮쳐지니까 비로소 능견하고 능견은 뭡니까? 전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상이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객관적으로 살피는 모양을 볼 때는 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살피는 주체가 될 때는 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능이 나타난다. 능이 나타나는 건 뭐죠? 우리 마음에는 현식이라고 하는 거울이 있다. 그 거울에 84,000 법문이 하루 종일 쏟아진다 이거죠. 하루 종일. 우리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요. 굉장하다고. 망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명품이라 마음이 세상에서는. 그 다음에 능취 경계한다. 이때부터 취착심이 생겨서 싹 잡으니까 여기서 능이 취하니까 이게 완전히 도둑놈의 원흉, 수계, 김정의 같은 놈이요. 이게 누굽니까? 누구? 현식이 나타난 게 경계를 취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 193토 있죠? 그 다음에 생각을 일으켜서 상속하기에 그것을 의라고 한다. 상속상이 누구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까? 상속상은 제6식의 넘버원. 예? 7식은 지상이고. 이러한 뜻에 여기는 자 보십시오. 8식의 대표적인 애들 세 분 누구죠? 업상, 전상, 현상하고 그 다음에 7식의 대표적인 애 지상하고 6식의 뭐 앞에 제일 앞에 넘버원 누구죠? 상속상만 가지고 뭐라고 하죠? 오의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일자는 무명업식이니 위무명력으로 불각심동곤이라. 첫째는 업식이라고 말하니 말하자면 무명의 힘으로 불각실이 마음이 움직인 까닭이라. 마음이 안 움직이면 뭐죠? 구경각이라. 그래서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한다 했죠. 전식이라. 이자는 명의 전식이니 동심하야 능견상고로다. 둘째는 전식이라고 말하니 움직인 마음에 의지하여 능이 보는 모양인 까닭이다. 능견상이다 그죠. 삼자는 명의 현식이니 소위 능현일체 경계함이 유여명경이 현어색상인다라야. 현식력이야야 숙이오진하여 대지적현이라 무유전우라이 일체시의 이문이기하여 상제현곤이라. 셋째는 현식이라고 말하니 이런 반응이 일체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마치 밝은 거울이 색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차, 우리가 이거 살라고 하면 얼마나 비싸겠나. 이거 만물 거울 아니에요. 그죠? 만능 거울. 음성도 기억하고 어디 메모리 칩도 그거 용량이 있는데 이건 용량도 없어요. 무량무변한 것이라. 그런데 이 망상심의 아래아식도 이만큼 내 존재가 위대한데 하루 종일 나를 칭찬해도 칭찬할 게 너무 많은데 진심을 얻은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상속상이 끊어지고 아 그냥 아만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그 수행자들은 얼마나 통쾌하겠냐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슨 뭐 경전을 갖다가 지식을 보듯이 이렇게 저렇게 잣대로 재가지고 분석하고 나눴지 그게 되냐? 우리는 그거 분석하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박사하고 이게 아무 우리가 상관없는 것이요. 이거는 뭐예요? 오직 우리는 해탈 그 길로 이제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한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을 일으키는 기신론이고 이것이 그런 거 아닌가 자꾸 의혹하고 불신하고 이러면은 저를 안 믿는 거는 두 번째고 부처님을 안 믿는 것이라 원효가 증명했고 마음행이 써놓은 건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데 요새 뭐 현실에 현대 학문이 맞니 안 맞니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망고의 역대 전등 제대 조사가 감산 덕정 스님이 그 뭐 대 그 저기 3대 선성들 아닙니까? 그죠? 지욱 스님하고 그런 분들이 무슨 정신 빠져가지고 그거 다 썼겠냐고. 아니라고. 당신들이 몸소 체험했고 성공해봤고 기봉종빈이 몸소 체험해봤고 성공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근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귀신론을 많이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장수 자선 선사가 보통 분입니까? 그런 분들이 서점에 엔간히 믿어야 돼. 자, 여기 책 한 권 떡 주고 미국 안 가본 사람한테 자, 여기 가면 미국에 여기 달라스가 있고 여기 가면 미국에 보스턴 뉴욕이 있고 여기 가면 저쪽에 미국에 캐나다 옆에 그 시애틀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안 가보여 안 와 이러면 되겠나? 그럼 되겠어요? 남들이 다 공인적으로 보편적으로 증명했던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은 맞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전 떡 보고 이 사전이 이렇게 되는데 진짜 일본말 이게 맞을까? 이러면 되겠나? 귀신놈도 그와 같이 봐야 됩니다. 에이? 색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현식도 또한 그래하여서 다섯 경계를 따라서 대상이 이르면 곧 나타난다. 앞뒤가 없고 모든 때에 제멋대로 일어나서 항상 앞에 있는 까닭이다. 참 신기하잖아요. 자, 여기도 한번 주목해보세요. 바깥에도 안입이 설신이가 있다. 안입이 설신이 있다. 이것이 안쪽에도 똑같이 안입이 설신이 있다. 보고, 듣고, 그죠? 신기하지요? 예, 그렇대요. 눈이 왜 안자가 제일 위에 있죠? 안이 제일 먼저 있어. 왜? 멀리, 제일 멀리 보니까. 그러니까 소리는 두 번째로 멀리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 소리까지는 못 듣잖아요. 그죠? 적당한 데까지만 소리 듣잖아. 그죠? 그 다음에, 아니, 비는, 코는 어때요? 저기 뭐, 산마루에 있는 냄새 못지 못하고, 요 정도만, 그죠? 비. 혓바닥은 어떻죠? 딱 갖다 대야 돼. 1mm만 떨어져도, 요까지, 비는 요까지 냄새를 맡으니까, 아니, 비, 동메달이요. 3번. 근데, 설은 뭐요? 혓바닥을 대야 4등이요. 몸은 꼬집어 뜯든지 먹고 뭐 설사를 하든지 해야 겨우 먹어봐야 몸은 체험을 하니까 제일 뒤에 아니 비 설 신. 야, 옛날 어른들이 아니 비 설 신을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도 그렇게 기똥차게 해 놓은 것이라. 그럼 걔는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귀가 밑에 있고 걔는 귀가 위에 있잖아 이렇게. 그럼 걔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안 걔는 눈이 어둡어. 아니 왜 웃어요? 걔는 눈이 어둡다니까 생명 비슷하게 해가지고 예 알지요? 그러면 걔가 눈이 위에 있겠어요? 밑에 있겠어요? 그러면 눈 밝으면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아, 왜 제 얘기가 웃음나요? 걔가 딱 귀가 쫑긋하고 있으면 아 쟤는 잘 듣겠구나. 귀가 딱 크다면 아 레이더가 크구나. 마이스터하겠구나. 뭐 간상 같은 게 있잖아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걔도 간상이 있어. 딱 보면 알아. 그래, 코끝이가 반질반질 하고 이러면, 아이고, 접착이 붙어가지고, 날라오는 냄새를 이렇게 맡아가지고, 걔가 코 같은 거 냄새 맡는 게 사람보다가 900배나 강하다, 그잖아요? 그럼 걔가 주디가 쑥 들어간 개들이 있어. 이렇게, 부르도 같은 이런 게. 그 냄새 잘 맡겠어요? 못 맡겠어요? 못 맡는다고. 주디가 툭 튀어나와야 돼. 그럼, 아, 저건 잘 맡겠구나. 그렇게 세상 이치가, 그 장미꽃도 노란 거, 빨간 거, 빨간 거 쫙 보고 나서 어느 게 약되겠냐 쫙 보면은 제일 빨간 게 흑장미가 약된다고 그래 보면. 아이, 그 독한 것들이. 아니, 제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막. 그리고 대충 보면 가시 있는 것들이 약되게 된 게 있고, 독하니까. 이독, 제독이다. 그럼 이치를 모르더라도 옛날 어른들은 격물 치질해서 쓱, 쓱, 식물이나 동물이나 살피면 이 두껍고 얇은 거 이렇게 딱 보면은 금방 안다고. 겨울에는 꽃이 피도 작만한 게 미아 같은 거, 뭐, 저쪽에 복사꽃, 뭐, 이런 게 작거든. 여름에는 호박꽃 같은 거, 푹, 퍼져, 해바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해제하는 무렵 이때 되면 저 능수화 저런 거, 통꽃들, 뚝뚝뚝뚝 뿌리고, 저 겨울에 피면 다 얼어 죽어요.
아, 여름이 되니까 저렇게 피는구나. 그리고 저것이 오래 붙어 있을 수도 없어. 그냥 툭툭 떨어져 버려야 돼. 저거 더운 데 어째 살기고. 그래서 사람도 더운 데 갖다 놓으면, 더운 데 있는 사람도 일찍 죽겠지. 대상이 이러면 곧 나타난다. 앞뒤가 없고 모든 때에 제멋대로 일어나서 항상 앞에 있는 까닭이다. 어제 인문이기라고 했지요. 제가 괜히 현상을 그렇게 여덟 구절로 글자 잡아놓은 거 아니지요. 여기 인문이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인문은 뭡니까? 인문등등, 인문등등. 서장 때 많이 배웠죠? 인문이라는 게 뭡니까? 맡길 임자에 운행할 운자, 가는 대로 맡긴다. 이게 의도하고 조작해서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고 이렇게 빨리 뱉어내는 이런 말들이 지금 그 현실에 드르륵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만들어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노? 휘발유 떼서 하려면 보일러 값 들듯이. 그냥 나와버려, 그냥. 그 저인대만 있으면 위대하지 않다 싶지만은 사람에게 다 있으니까 전부 다 이빨이 그냥 송곳니는 송곳니대로, 엄니대로 얇은 거, 보드라운 거 다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그쪽에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았지만 요새는 이빨이 없으면 임플란트로 살아요. 지식을 밝히다. 사자는 명의 지식이니 위분별 염정법권이라.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죠. 제7식 지식이라고는 염정법을 분별하고 전송식이라고 했죠. 8식에서 받아서 6식으로 토수하는 거. 예? 요 짧게 해놨습니다만은 요 놈이 아주 강력한 놈이거든. 이 지식이. 그래서 수행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수분각에 들어가면서 한의지를 얻고 나서 2지부터 7지까지 지식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2, 3, 4, 5, 6, 7. 여섯 단계나 이 아만을 뽑아내려고 노력하는 거라. 그래서 금강경 같은 데도 보면은 그때 가리왕 할질 실체 응생진안이야 내가 응당의 하를 내야 되지만 나는 그때는 뭐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니라. 무아상이 제일 먼저거든. 뒤에 거는 없어도 괜찮거든. 아상만 없으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따라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래, 아치약인 아만, 아예만 여기 저 뽑으면은 자동적으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무공용지라 그러죠. 다른 말로는 무생법인이라 그러고. 아무리 일으키고 싶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정진은 한참하고 보편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우리가 제 경험으로 보면은, 뭐, 경험이라 할 것 없죠. 1년만 독하게 공부하면은, 아무리 그, 욕심이 먼저, 탐욕이 조금 먼저 제압되는 것 같고, 하를 내고 싶어 하가 안 나요. 그렇게 그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내보려고 하가 안 나요. 한 1년 반쯤 지나고 나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찍어보면, 뭔 생각하는지 대충 찍게요. 차가 오든지 사람 부딪히든지 깜빡이겠더라도 대충 보여. 그럼 진짜입니까? 아, 진짜지, 그러면. 근데 그게 뭐 특별한 거냐고. 누구든지 있는 것인데. 누구든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현상을 겪고 나면은 이런 걸 안 믿을 수가 없죠. 아, 맞다 싶었잖아요. 상속상. 얘는 누구의 우두머리? 육식의 우두머리. 육식의 우두머리니까 원효선님은 이 상속상을 시곤이라 합니다. 시곤. 오자는 명이 상속식이니 염상응부당고로 주지 가금무량세등선악지어봐야 영불실고며 부능성숙현재미래고락등보하야 무차위고로 능영현재 이경지사로 호련이념하야 미래지사를 불강망려하나니라. 다섯째는 상속식이라고 말하니 생각이 상응하여 끊이지 않는 까닭으로 생각이 자나깨나 한 번도 안 끊어지는 거라. 왜? 무명으로부터 한번 이렇게 밀려나버렸기 때문에 끝없는 유랑이요. 끝없는 집시가 언제 멈추겠노. 유랑해야지. 예, 고향 땅이 언제 돌아가겠냐 이거야. 과거에 한량없는 세상 등의 선악의 업에 머물러서 하여금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까닭이라. 그러나 조금 이 상속식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눈앞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나타나자마자 현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지상이 아 저놈이 오니까 좋다. 저놈이 오니까 싫다. 이래가지고 또 업을 짓고, 끝없는 업을 따라가는 거라. 그래서 초발신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인정이 농후하면 도심수라. 예? 영영 불권이라. 아예 돌아보지도 말아야 됐잖아요. 부처님한테 고마운 걸 가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보면 도업을 이루는 데는 이렇게 탁발하고, 삭발하고, 예? 발자가 두 개 나왔네. 탁발, 삭발.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능이 현재와 미래의 고락의 등의 가부를 성숙시켜 어긋남이 없는 까닭으로 능이 현재 이미 지나간 일들을 호련히 기억나게 하며 미래의 일을 불확실히 허망하게 염려한다. 호련이란 말이나 불각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문장에서는 한문이든지 한글이든지 심지어 영어까지도 단어의 반복을 피하면서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문장을 꾸미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고로 삼계 허위요 유심소작이니 이 심정무후 육진경계니라 자이우나오 이 일체법 개종심기하야 망념이생이요 일체분별은 적분별자심이며 시인불견심일세무상가득이니라. 참 좋은 말씀이 나왔죠. 이러한 까닭으로 삼계는 허위요 오직 일체가 유심조라 유심소작이라. 마음을 여의면은 곧 육진 경계도 없어진다. 어떤 마음을 여입니까? 망심에 물든 거, 그죠? 업상으로부터 야기됐던 일체 업장이 다 무너지면은 육진 경계도 없어진다. 육진 경계가 없어지니까 반야심경에는 그대여, 그대의 이름은 무색성향 미촉법이니라. 그대여, 진짜 그대의 이름은 무안입이 설신이라. 진짜 그대는 내 법문도 빌릴 필요 없는 무고진멸돈이라. 그대여 12연기가 있다고 하지만 허망하게 있는 것이리라. 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이무소득고로 안역따라 뭐 반야 보살들은 안역따라 삼박삼볼 그걸 의지해서 그죠? 안역따라 삼박삼볼이로 나아가고 보살들은 반야바라미를 통해서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정말 집착하는 마음 없이 그래 그 길로 가고 그것은 삼세제불이 다 증명한 고덕 안역따라 삼맥삼벌이니라. 반야심경 맨날 우리 그래 하면서 에? 극장 가가지고 영화는 안 보고 극장 구경하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 극장 의자 몇 개인지 사람 누가 왔는지 반야심경 그래 하면서 반야심경 구절을 해석을 안 해. 중 반야심경 읽듯이 한다잖아. 반야심경이 이렇게 제가 한번 씹어보니까 단단한 새 구슬 같은 걸 안 씹혀요. 그렇게 그런 또 그래 해석하고 했지만 내가 진짜 반야심경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합작대가 개합해서 아는 것이 있느냐 그랬거나 눈물이 팍 나와버려 그래. 그래 어디서 소설아치게 놀라냐면 무지영무덕. 반야도 없고 열반도 없다. 그 대목이 제 깨우쳐준 경각심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 그 뒤로부터 반야심경은 마지막 구절은 아주 야무지게 합니다. 진실, 불허, 이렇게 합니다. 진실, 불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진실이요. 헛되지 않다고. 반야심경 그, 진짜 그 작은 쪼가리도 진실이거든. 그 무게가 삼천대천세계하고 똑같이 달에 놔도 평형을 이룰 정도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무게를 그 달에도 반야심경 무게가 어디 모자라지 않지 않아요. 반지경이라 하잖아요. 반지경. 그걸 우리는 매일 읽고 있으니까 얼마나 천만 다행인데. 그런데 그 보배를 우리는 뭐 백천만금 난조하면서 빨리 오늘 상강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잖아요. 이 뜻이 어떠냐. 일체법이 모두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서 망념으로 생겨난 까닭이다. 이제 확 이해가 오시죠? 일체 분별은 곧 스스로의 마음을 분별한 것이며 일체의 분별은 능견심이 생겨져서 아까 경계상이 돋아나서 지상이 좋다 싫다 따져서 상속상이 끝없이 고락을 상속해서 집지상이 고락을 받아가지고, 그죠? 계명자상이 고락을 어기고, 위배하고 하든지, 치사 선택을 해가지고, 조업을 지어서, 그 다음에 가보를 받고,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예? 아, 참 잘해놨어.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만큼 해놨다니까. 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기에, 모양을 가히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금강경 처음에 오면은, 부건강경자는 무상으로 위종하고 무주로 위치하며 묘유로 위용이니라. 묘행무주라. 응. 응무소주로 작용을 한다 이거죠.
당지하라 일체 세간일체 경계능계의 중생의 무명망심하야 이득주지로 다시고로 일체법이여 경중상하야 무채가득이여 유심허망이니라 이심생적 종종법생 신멸적 종종법멸고니라 마땅히 알지니 세간의 일체 경계는 모두 중생의 무명의 허망심에 의지하여 머무름을 얻는다.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법이 마치 거울 속의 모습과 같아서 본체를 가히 얻을 수 없고 오직 마음이며 허망한 것이다. 마음이 생겨나면 각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각가지 법도 없어지는 것이다. 마성비구가 다른 사람 만났을 때 했는 대목이죠. 제법은 종연생하고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겨나고 제법은 종연멸이라 인연으로부터 사라진다. 연진법화멸이라 인연이 다하면 법 또한 사라지니 아사대사문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상작여시설이라 항상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특히 요 대목은 심생정 종종법생하고 신멸적 종종법멸이라는 대목은 능가경에도 요 대목이 나오지만 원효스님께서 오도송고로 했던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기신론은 곳곳에 명성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절들이요. 어디 하나 버릴 수 없는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구절들은 마음이 생겨나니까 각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니까 총류불이라 해골바가지도 불이 둘 다 아니다. 해골바가지가 바로 부처님이다 이거지. 또 누가 해골바가지도 모셔놓으라 그래가지고 또 어리석게 의식의 유전함을 밝히다. 부차 어헌 의식자는 즉 차 상속식이니 어제 범부에 치착 전심하여 개아소하야 종종망집으로 수사반연하야 분별육진일세명이 의식이니라 영명분리식이며 우부설명분별사식이니 자식은 의견에 분내하야 정장의 고니라. 또한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상속식이니 모든 범부의 치착이 점점 깊어짐을 의지해서 점점 깊어짐을 치착을 점점 깊어지는 걸 의지하는 게 치착이 무엇입니까? 예? 칠식을 의지해서 아와 아소 나와 내 것을 따지고 각가지 허망한 집착으로 이를 따라서 반연하여 육진 경계를 분별함으로 의식이라고 말한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의식은 곧 214주입니다. 의식은 곧 앞에 설한 상속식이다. 다만 법집 분별이 상응하여 일어난 후에 뜻에 나아가면 의라고 말하고 견해 분뇌를 일으켜서 종전에 일어난 생각을 따르면 의식이라고 말한다. 기신론은 하나의 의식의 뜻을 취함으로 따로따로 달리 안식 등 오식을 구분하지 아니했다. 의식은 대표적으로 뭐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뭐 전오식이 되고 제6의식이 있지요. 예? 예. 그렇게 안이비설신하고 함께 하면은 이걸 갖다 오구의식이라 하지요. 예? 의식만 따로 독립적으로 놀면은 독두의식이라고 하죠. 가만히 혼자서 생각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또한 분리식이라고도 말하면 또다시 분별 사식이라고도 말한다. 이 식은 견해 번뇌를 의지하는 정장하는 까닭이다. 그 밑에 보세요. 육건을 의지하여 따로 육진을 취하며 말라식 별건을 의지하지 아니함과 다름으로 분리식이라고 한다. 분별사식은 내외의 각가지 사상을 거래하는 내외의 각가지 사상을 분별함으로 분별사식이라고 한다. 견해번뇌라 견수번뇌가 정장하는 까닭으로 각가지 일을 분별한다. 견은 일체처 주지를 견함으로 견도 혹이 되고 애라고 하는 것 견에 번뇌할 때 애라고 하는 욕색에 삼해가 있으니 수도 혹이다. 견수 이혹으로
견번뇌, 수번뇌, 이혹으로 본식을 훈습하여 이 분별사식을 일으키게 하는 까닭으로 정장이라고 한다. 이 얘기는 뭐 복잡합니다만 바깥으로 나오는 거 탐진치 많이 견이 복잡하게 변전하면서 작동하는 것을 그냥 일체 모든 세상 만사에 대해서 분별하는 의식이라고 보면은 분별사식이죠. 팔식이 나와서 분별사식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